40년 동안 가장 큰 소감은 감사합니다입니다. 예.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. 또 고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버텨서 이만큼 온 제 자신에게도 감사하고요.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러한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심도 주신 제 사랑하는 주님께도 감사드리고요.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한 뿐입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어찌 후회라든지 혹은 어떤 쓸쓸함, 후회한 뭐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만 그것 또한 제가 앞으로 좀 더 살아가면서 그것들도 다 녹여내려야 되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의 길이라고 믿고 있고요. 이 작품의 그 가장 하면서 조금 슬펐던 것은 그 이거를 제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좀 슬펐어요. 제가 박정자 선생님이 40주년 때만 혼자서 막 애쓰시는 걸 보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, 왜 꼭 그래야 되냐고,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러고 제가 감히 뭐라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뭔가를 듣고 뭔가를 드릴 수 있나 뭐 이런. 근데 막상 제가 진짜 이제 40년이 되고 나니까 저 역시 선생님과 똑같은 입장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 뭐 40주년 기념 공연 꼭 해야 돼? 아이 그냥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요 방점 하나를 찍지 않으면 다시 더 나아갈 힘이 안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저 외로우나 쓸쓸하나 환경이 어찌하나 그저 나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만이 답이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응원이 필요했어요. 그리고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. 그랬을 때 선생님이라면 저와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와 가장 많은 작품을 하셨고 저한테는 아버님 같기도 하시고요. 연극의 많은 그 길을 방향을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 60주년 작년에 부족한 힘이지만 서영 선생님 먼 그대라는 작품을 정말 4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각색하고 제가 연출해서 모노드라마 제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저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선생님을 향한 제 나름대로의 사랑이었습니다. 선생님 60주년인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주 작은 작품이지만 제 딴에는 그런 심정으로 했고 생각보다 메르스라는 또 그런 악조건까지도 그때 저기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말 다 매진이 되고 선생님도 작품 보시고 아 그래 내가 윤석화 그래도 저것이 그래도 제대로 작품 만들었네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좋았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선생님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연락이 않으시다는 선생님의 답변이셨습니다. 저로서는 이제 뭐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저한테는 선생님이라는 큰 그늘 사실은 저도 살떨려요. 이 작품을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. 근데 과연 그 에너지 그럼 이 대사 다 외울 수 있을까? 사실은 참 두렵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건 뭐 연습해봐야 되는 거고 연습하면 가는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응석도 좀 부릴 수가 있고요.
누구보다도 선생님은 저를 이해도 해주시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저 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안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냥 원래 장인이라는 그렇잖아요. 한마디 딱 하면 제가 또 알아듣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출을 해주시면 제가 천만군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연출을 해? 야 그러고 저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흔쾌하게 윤석화가 하는데 내가 해야지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